세월이 지나서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인간의 모든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 과연 필요할까? 그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가르침에는 간단하게 네 뜻하고 내 뜻하고 내가 정한 뜻과 네 생각과는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거지. 사실상은 측량불가하다. 그만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나 눈이 내리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법이 없이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된다. 그 말씀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 질문, 두 번째 질문, 창조주의 증거를 대봐. 세 번째 질문, 진화와 창조의 차이점. 결국 인간도 진화된 존재가 아니냐.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명쾌하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또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이어지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에서 생명의 합성. 그리고 무병장수의 시대가 오지 않냐? 안 오죠? 이병철 회장 본인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쓸쓸히 죽어갔잖아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다. 그게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섭리, 세상의 흐름은 아무리 약이 좋아지고, 백신이 발달을 하고, 과학서적이 두꺼워져도, 점점 인간이 알 수도 없는 질병은 더 많아진다. 우리 생각에는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결국은 부인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찌감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학은 한계 있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재주에 불과하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시작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를 내려가지고 산과 들이 다 물난리가 나도 우리는 거기서 피하면서 한번 룰루랄라 즐겨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조.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서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구성을 확 무너뜨리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게 오늘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래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일찍이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 아무리 인간이 뭐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복제인간을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뭘 만들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귀신 들린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약이나 음란의 문제나 절대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주제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의 나라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의 한계다. 이어지는 질문도 여기에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물음표예요.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물음표가 성경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느낌표로 바꾸어진다. 그 사실만 알아도 이미 출발과 절반의 진행은 된 것입니다.